오늘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홍혜영 기자가 박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데 국제전화로 연결합니다. 홍혜영 기자, 한중 정상회담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현지에서 느낀 회담장 주변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절박함을 담아서 호소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중국이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의 힘든 심경까지 담아서 설득을 했는데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의 생명이 달렸다. 또 많은 책임감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자신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에 대한 이 현지 언론 보도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이 두 정상이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이 미중 회담 때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근본적인 사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채 이 전략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계속 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뭔가 양측이 한중 관계는 해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홍 기자, 시진핑 주석이 김구 주석과 관련한 한중 간의 역사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를 배려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개 발언을 한 때 나온 얘기인데요. 임시정부가 G20이 열린 이곳 항저우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서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장군이 항저우 저장성 옆에 있는 하이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이라는 글자를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인데 이 북핵 위기 때문에 최근에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또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공조를 우려하고 견제하면서 또 한중 밀월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기대감을 담았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홍 기자, 시진핑 주석이 발언 후에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도중에 우리 측 취재진이 모두 쫓겨났다는데 아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회담이 시작하고 공개 발언을 할 때는 한중 양측 취재진이 회담장 안에서 보통 취재를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 발언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끝나기 전에 도중에 중국 측이 우리 취재진을 갑자기 회담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보통 모두 발언은 다 끝나고 비공개로 전화하기 직전에 퇴장을 시키는데 우리 대통령 발언 중에 나가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발언 뒷부분에 북핵 위기 발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취재 기자도 못 듣고 영상도 촬영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당초에는 회담장에 한국 측에서 두 명의 기자가 대표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 회담장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회담이 현지 시간에서는 오전 8시 반에 시작됐는데 3시간 전인 새벽부터 와서 대기하라고 하는 등 이제 취재진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재진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죠? 네,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전용기에서 내릴 때 수행원들이 내리는 뒷문으로 내렸고요. 또 그것도 유일하게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은 이동식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측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또 내려서도 미국 측 오바마 대통령 수행 취재단이 가까이 다가가자 중국 측이 막아서면서 거의 양측이 몸싸움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아무래도 이번 G20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에 자신들이 떠오르는 강국이라는 점을 최대한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